네, 29일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일 이제 배당락일이 됩니다.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건데요. 오늘 장에서 배당주들 좋은 흐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배당락일을 하루 앞두고 꾸준히 양호한 흐름을 보일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대표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게 은행주가 또 되겠죠. 올해 배당 수익률이 평균 한 5.9% 수준에 이를 것이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한 6%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락일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양호 할 수 있는 고배당주, 이 눈여겨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대표님, 뭐 고배당주 하면 은행주들이 가장 또 떠오르기도 그렇죠. 하는데 배당락일을 앞두고 우리가 좀 투자적으로 포인트를 짚어가야 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체크도 해보고요. 종목들 좀 선별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오늘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데 많이 좀 영향을 받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내에서 뭐 개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지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거래소나 그 코스닥이나 다 뭐 7천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가 이제 가장 큰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 이후에 지금 7조 원 이상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순매도를 보이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매도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주주 요건이 걸리게 되면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당 본인 또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전부 합쳐서 이제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주주 요건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대주주 요건에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하실 때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데 이렇게 대주주 요건이 걸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22%나 23% 그 정도의 이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주식 투자 좀 크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주식들을 이제 10억 미만으로 좀 조절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일 종가가 이제 8만 200원이었는데요. 12,500주만 갖고 계시면 이제 대주주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매도를 하실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고요.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1,600주 정도만 되셔도 이제 걸리시니까 그만큼 이제 해당 사항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배당에 오늘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당을 받는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 배당락이 있는데 괜찮을까? 라는 또 걱정들 또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증시의 실질 배당률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 수익률에서 그다음에 배당락을 뺀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 신한금투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5%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1%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당을 받고도 이제 배당락이 있어도 그만큼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뭐 요즘에 1.2% 정도 되면 뭐 정기예금 1년 금리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죠. 뭐 잠깐 기간 동안에 뭐 수익을 내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1월 평균 수익률이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일단 뭐 많이 빠졌다 해도 이제 1월 달에 다시 이제 그만큼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배당 관련된 투자는 뭐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이제 월별로 이제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니까 매도량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12월이 외국인 개인들의 이제 순매도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1월, 2월이 이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그런 이제 매매 패턴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배당주에 대한 꼼꼼한 분석,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왜 나오는지 이런 얘기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결국은 배당주를 볼 때 오늘의 좀 투자 포인트를 짚어가려면 앞으로의 이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결국 기업의 배당은 이익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 증가를 통해서 이제 높은 배당금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요건들을 조금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좀 덜하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배당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배당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전기, 가스 관련 업종들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배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 뭐 투자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이제 뭐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융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은행, 그러니까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배당이 좀 많이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단 시작할 때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뭐 배당 이익률 보면 한 5%대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보험이나 보험 관련 쪽도 또 배당 좀 많이 주는 거고요. 또 지주회사 관련 쪽이 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종목 중심으로 뭐 배당주는 고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뭐 유틸리티도 그렇고 금융지주, 은행, 통신사까지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배당락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좁혀보자면 어떤 군들에서 그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실 게 통신 쪽하고 금융 쪽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오늘 제가 이제 갖고 나온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뭐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1등 뭐 은행이죠. 금융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뭐 좋게 나왔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 뭐 영업 수익이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고 안 하고 이제 영업 이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16조 4천억.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이제 5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도 1조 7,800억. 그래서 2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순이익이 3조 8천억. 그러니까 각 매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순이익은 4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뭐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이제 예대마진, NI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대마진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수익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배당 성향, 배당도 이제 많이 좀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이제 경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배당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이 20%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 배당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0%를 했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올해도 26% 이상을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KB금융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의 배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도 5%대가 충분히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중 정기예금이 뭐 2%가 안 되니까 5%대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그런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당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배당 수익률과 주가 상승률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기대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